대출을 해야 되네. 아, 선생님 매출이 기존에 30%가. 아, 그래도 공무원들 많이 오지 않아? 잘 된다고 소문 다 났던데. 그래요? 삼성에서 그러던데. 아, 삼성 있는 사람들을 자주 와서 먹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로 오시는데 매출이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최저임금 올리는 거 알고 있죠? 시급이 이제 7,530원에서 8,350원 올리고 있네요. 월급이 한 151만 원에서 계속 이제 그 209시간 근무하면은 150만 원에서 174만 원이 된다고 해요. 최저 임금을 준다면 지금 있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? 매출은 맞게 되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니까 거의 무단인데 내년도 어떻게 대출을 잘 세우게 되잖아요. 제가 일단 직원을 이제 세 명 쓰면 한 사람 내보내고 사장이 이제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영업을 또 못하잖아요. 주 또 5일 근무라 주 5일 근무하면 식당에 5일 근무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식당은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일해 이래니까.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 또 이틀은 또 알바생 쓸 수도 없는 거죠. 그죠? 시급을, 그래서 시급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탄력적으로 좀 조정하자. 네? 한꺼번에 전체 올려놓으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건비가 한꺼번에 10.9% 올리면은 또 그렇다 해서 또 식당에 지금 있는 가격을, 메뉴 가격을 올리면은 손님들이 있죠. 또 경쟁업 제어가 또 있죠. 발령이 되니까 올릴 수도 없는 거. 죽을 맛이다.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거지 뭐 이제 좀 가능하면 이제 업종별로다가 특히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틀리잖아요. 제조업은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식당은 식당만 일하는 거죠. 그죠? 저녁 시간.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또 그냥 뭐 시급으로 시키면은 또 계속 유배이 되니까. 정기적으로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됩니다.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이걸 종업원 오히려 이제 감원하고 줄이고 사장이구나. 가족들이 와서 도와줘야 돼요. 직원이? 아니, 제가 혼자 있으면 거기도 또 주방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. 잘 저희가 신경 써가지고 좀 임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공격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녁 잘 먹었습니다.